자, 오늘은, 자, 그때 댓글 달았던 분이 계셨는데,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테니까, 다 기다리세요.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, 넓은 이제 접시 같은 걸 할 건데, 바닥을 이제 피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. 이게 생각해보시면은, 그냥 일자로 그냥 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방법이, 좀 있긴 한데 막 너무 어려워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자, 항상 U자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, U자. U자는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, 기본이. 그리고 여기서 U자로 쭉 펴볼게요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완전 U자로 펴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하중받기 때문에 하중, 이게 너무 내려가는 거.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일자로 펴지 마시고, 살짝. 완전 이게 아니라 진짜 살짝이에요. 자, 이제 U자를 피고 나서 이제 쭉 밀 거예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한 번에 피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쭉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에 성형하는 거 있죠. 그 형태를 쭉 살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리고 나서, 도구 있죠. 이걸로, 여기를 일단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평탄하게. 그리고, 이제 이 옆부분을 쭉 밀어요. 이런 식으로 밀고 각 여기를 이제 딱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완전 플랫한 접시가 나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막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싹 잡아주고 이렇게. 그리고 옆면 이렇게 잡아주면은 끝나는 거예요. 맞다네요. 그리고 전자로 싹 잡고 끝났는데 뭐. 잡고 끝. 되게 간단하죠? 안 쳐져요. 자, 이제 여기서 바닥을 쭉 따주면은 완성. 따. 싹. 끝. 맞죠?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근데 이렇게 그냥 플랫한 접시는 그냥 밀면 돼요. 도구 갖다 밀면 되고.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. 여기. 하중. 안 바뀌어주면 돼요. 간단해요, 이거는.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이거는 나 눈이 말씀드리는 건데. 노력을 해도 노력. 맨날 그 안 하고서 그 하면 안 되고.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.